안녕하십니까, 한국남자입니다. 오늘 올해 GT3 마지막 드라이빙입니다.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하세요. 자주 들은 건 아닌데, 일단 일반 911하고 GT가 더한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, 그러면 GT3가 911 초보 S보다 더 빠르냐, 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.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, 올해 마지막 제 GT3를 타면서 좀 9000rpm의 감성을 좀 느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반 911하고 그 GT카드라고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, 차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차이를 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GT카, 뭐 GT3, 뭐 아니면 터보에서 타봤는데 뭐 이런 게 좀 다르더라, 여러분께서 굳이 타보지 않으셨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,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고요. 그래도 잘 모르겠다, 그거는 제 설명 부족의 탓으로 돌리셔도 됩니다. 3의 그 선바이저 거울을 보고 계시는데요, 운전석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 딱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보입니다. 얼굴을 보려면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틀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야 됩니다. 물론 이제 높낮이 각도는 이렇게 조절하면 되지만, 이제 이거는 패신저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. 선바이저에 있는 그 거울의 각도는 그다지 이렇게 쓸만한 각도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. 오랜만에, 정말 거의 한 달여 만에? 한 달 좀 더 됐나요? 그만큼 운전을 안 했어요. 지금 이 차 현재 키로수를 보면 3,400km가 조금 넘었네요. 정말 많이 안 타죠. 사실 이 차는 일반 길에서 타기에는 정말 재미없어요. 그러니까 재미없다라는 게, 물론 이제 뭐 머플러 소리라든가 기본적으로 차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재미없다라는 건 아닌데, 좀 재밌게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. 적어도 3단에 9000rpm까지는 써야 그래도 막 재미나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데, 일반 길 평균 뭐 제한속도 50km, 60km, 고속도로 올라가 봐야 뭐 110km, 여기는 최고가 120km까지 가능한데 2단 풀이 한 110km 정도 되니까 사실 재미가 없죠. 근데 이제 서킷 같은데, 제가 가던 서킷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단 풀까지도 밟을 수가 있어요. 1번 코너, 2번 코너에서. 그런데 가져가야 이 차의 모든 기능이 다 발휘된다라고 보면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길에서 크게 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진 않더라고요. 이제 가끔 생각이 들어도 좀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자연스럽게 지나게 되고, 그러다 보면 또 안 타게 되고, 또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트럭이라든가 좀 더 크고 높은 차에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기여서 일반 길에서는 더군다나 GT3를 타는 거를 많이 참고 있는 편이죠. 소리 하나는 뭐 끝내줍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, 일반 911과 911의 GT카드들과의 다른 점이 뭐냐, 일단 분류부터 해볼게요. 911에는 카레라 있고 카레라 S 있고, 거기에 이제 4가 들어가는 카레라 4가 있고 카레라 4S가 있죠. 거기에 GTS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위에 레벨로 터보와 터보 S가 있죠. GT카에는 GT4부터 GT4, GT3, GT2, GT1도 있어요. 최근에 생산되진 않지만. 그래서 GT3엔 GT3 RS가 있고 GT2에도 GT2 RS가 있죠. 그 정도의 이제 종류가 있어요. 근데 확실히 포르쉐에서는 GT라인과 GT라인이 아닌 카레라 라인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라인이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, 쉽게 생각해서 속도를 얘기하면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차는 GT카에서는 현재 판매됐던 차 기준으로 GT2 RS가 가장 빠르고, 일반 카레라 라인에는 911 터보 S가 가장 빨라요. 차의 스피드에 대한 대결을 하자고 하면 거의 막상막하라고 보이고요. 그 밑에 레벨로 보면 터보하고 터보 S하고 아주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터보도 상당히 빠릅니다. 터보가 제가 보기에는 GT3 RS보다도 아주 약간은 빠를 수 있다고 봐요. 새로 나온 그 터보와 달렸을 때는 약간 더 터보가 더 빠르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이 들고, 거기에 이제 터보 밑에 들어가면 카레라 라인에는 GTS가 있죠. 그 다음에 이 GT 라인에는 GT3가 있는데, 거기서부터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
사실 제로 100 아니면 제로 400의 드래그레이스는 현재 GT3 RS하고 GT3하고 그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. 물론 트랙에선 빼고 그렇기 때문에 카레라 라인의 GTS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피드 자체는 GT3하고 경쟁이 되진 않아요. 다만 이제 GT4하고 경쟁이 되겠죠. 근데 GT4 같은 경우는 스피드의 개념보다는 좀 더 운전의 재미에 중점을 둔 차라고 보이고요. 물론 엔진은 지금 나온 GT4에는 4.0 NA 엔진이 달려있지만 트랜스미션이 아주 롱 기어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GT3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. 물론 이제 GTS하고 비교하다 보면 거의 뭐 제가 보기엔 비슷한 성능이지 않을까, 아니면 GTS가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능적인 차이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차를 탔을 때 어떤 느낌이 다른가. 저는 GTS는 타보진 않았고 911 카레라 라인의 터보랑 터보 S는 타봤고요. 이 GT카들 중에서는 GT2 RS, GT3 RS, GT3, GT4 뭐 다 타봤네요. 물론 GT3를 제외한 다른 차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타본 건 아니지만. 몸으로 오는 차의 기본적인 느낌은 GT카들이 대부분 다 더 단단하고 일반 길보다는 다 트랙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딱 들고, 이 GT카 중에서도 터보가 있고 NA차가 있지만 대부분 사실 NA차죠.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뭔가 차를 운전했을 때 들려오는 사운드라든가 차의 움직임, 특히 그 접지력을 잃었을 때 차만이 갖고 있는 그 운동 특성이 나타날 때 이 GT카들이 확실히 좀 더 날 것이에요. 그러니까 화장을 많이 안 한 듯한 그냥 민낯의 얼굴,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셀레이터를 컨트롤할 때 이 GT카들 타면 몸 자체가 반응이 악셀을 더 꽉 밟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운전하는데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운전 재미를 느끼는 것들의 장점은 있으나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은 별로 없다. 그래서 내가 더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더 어루만져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차가 더 이 GT카의 느낌이 많이 나고, 물론 포르쉐라는 브랜드 자체가 옵션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에서 느끼는 느낌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GT카는 그렇지 않아요. GT카는 GT4면 GT4, GT2 RS면 뭐 GT2 RS, 라인업 자체가 그 차의 전반적인 느낌을 다 정해져서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카레라 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 터보나 터보 S도 터보 S는 좀 제외로 할게요. 왜냐면 터보 S는 워낙에 기본적으로 드라이버가 느끼는 그 느낌 자체를 변화할 수 있는 옵션이 특별히 많이 선택할 수 없어요. 하지만 카레라부터 터보까지는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전의 질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은 확실히 GT보다는 카레라 라인에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, 그리고 이게 운전자 말고 같은 이 차를 타는, 예를 들어서 일반 카레라는 뒷자리까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물론 추천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동승자가 있을 때 그 동승자를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차는 그래도 카레라 라인의 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승차감, 뭐 핸들링, 브레이킹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옵션의 선택의 폭도 훨씬 더 GT보다는 카레라 라인이 더 넓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차는 카레라 라인의 터보까지의 모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, 차가 먼저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확실히 GT 라인이에요. 어떻게 보면 건방져요, GT카들은.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용서를 안 해줍니다. 특히 여기 보면 ESC를 끄는 기능이 있는데 ESC하고 ETC, 트랙션 컨트롤마저 다 꺼버리면 이 차는 정말 용서해주는 게 없어요. 운전자의 스킬, 능력만큼 이 차도 표현을 해줍니다. 차가 잘 나간다고 해서 컨트롤도 잘 해줄 거야 라는 거를 믿고 운전하기에는 이 ESC의 키 기능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게 터보로 가게 되면 터보는 일단 4륜구동이기 때문에 차의 움직임에 엄청나게 빠른 느낌은 들지만 뭔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말 같은, 아 물론 제가 그런 야생말을 키워본 건 아니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동물들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 GT가 아닐까. 이거는 속도가 빠르고 느림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. GT4에도 느낄 수 있고 GT2 RS에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금 지인 중에, 여기서는 나이가 많아도 친구라고 하잖아요, 친구 중에 하나가 그리스 있는데 그 친구도 GT카를 포기하고 일반 카레라를 탔다가 터보로 차를 바꿨어요. 그래도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GT카는 내가 운전하기에는 좀 버겁다, 차가 터보보다 뭐 빠른 건 아니지만 터보가 훨씬 편하고 자기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말에서 어떤 그런 느낌이 오듯이 GT카는 컨트롤 할 수 있고, 뭐 물론 이제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재밌는 차가 되죠. 네, 이게 일반 길에서 차를 던지고 타고 재밌게 굴리면서 타는 그런 차가 될 수 있을지는, 네, 그건 좀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GT카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
그런 걱정거리는 사실 없죠. 그냥 몰고 나가서 무조건 재밌게 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은 얘가 이렇게까지 해?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더 잘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. 물론 뭐 제가 20년 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자세하게 컨트롤하고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차가 반응하는 걸 느끼면서 그런 재미를 막 느꼈는데 솔직히 이 나이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차에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마저도 이 GT카들은 해주는 게 없습니다. 일단 이제 그게 큰 차이라고 보면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운드예요. 자, 사운드는 이거는 뭐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. 왜냐면 최근에 나오는 까르라 라인에는 자연흡기 차가 없잖아요. 아무래도 자연흡기 차가 사운드는 배기가스가 고스란히 다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반 GT 차들이 훨씬 더 크고 더 웅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. 네, 그건 뭐 사실이고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일반 까르라 라인에 튜닝 머플러를 다는 경우가 꽤 있죠. 이쪽에서 보면은 좀 비싼 것들은 머플러 하나에 만불, 그러니까 대략 900만원 정도 하는 그런 머플러를 제일 많이 다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뭐 너무 비싸요 사실. 특히 포르쉐 911에 들어가는 머플러는 엔진이 맨 뒤에 있고 거기서 그 머플러 팁까지의 거리가 실제 직선 거리는 되게 짧죠. 근데 어느 정도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머플러를 어쩔 수 없이 꺾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차의 머플러보다 생김새는 상당히 웃겨요. 크지 않고 그리고 소음기 구성 자체도 맨 뒤에 한 통으로 딱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작 단가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재료비는.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팔리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마진율 때문에서라도 머플러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굳이 소리를 크게 안 들어도 된다면 머플러를 바꿀 필요는 전혀 없고 머플러를 바꾸지 않더라도 포르쉐 911은 아무리 터보 엔진을 달았다 하더라도 일반 차에 비해서는 머플러 사운드가 그래도 큰 편이에요. 물론 GT카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일반 카레라 라인이 더 조용하고 머플러 자체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핸들링은 이거는 첫 번째 말씀드린 거에 좀 포함되긴 한데 확실히 카레라 라인 핸들들이 핸들의 두께도 그렇고 그리고 핸들의 움직임도 훨씬 더 편합니다. 그리고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의 추종성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카레라가 훨씬 좋다고 봐요. GT카 같은 경우는 911보다 더 민감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핸들을 살짝만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차의 관성의 능력을 살짝 넘어갈 때가 있어요. 911 터보에서도 이거보단 약간 둔감한 듯한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나 그 정도의 느낌이고 일반 카레라 같은 경우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핸들링 자체는 일반 카레라 라인이 훨씬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GT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속도에서 한선으로 운전할 때 뭐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칼질을 한다거나 딴다거나 이럴 때는 한손으로 운전하기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린 알칸테라 이 핸들이 전 되게 미끄러워요. 그래서 이런 장갑을 끼지 않으면 뭐 개인적으로 이 그립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네. 그리고 되게 얇고 핸들이 많이 얇습니다. 일반 GT카들은 핸들은 또 GT 계열 차들이 좀 불편합니다. 네. 그리고 브레이크는 이건 좀 분별이 사실 안 돼요. 왜냐면 브레이크는 옵션의 차이입니다. 일반 브레이크냐 아니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냐 이 차이가 가장 큰 느낌의 차이에요. 차 종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GT카들이 더 수명은 짧지만 그립력이 좋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. 던럽 타이어하고 대부분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는 그 미셸린 톡2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. 네, 그거는 GT2 RS도 마찬가지고 GT3도 그렇고 GT3 RS도 마찬가지고 네,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타이어는 좀 더 스티키한 타이어라고 하죠. 여기서는 그립력이 좋은 타이어가 들어있고 그 대신 더 비싸고 수명은 일반 타이어보다 짧습니다. 일반 911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그 피렐리 P0가 들어가 있죠. 예전부터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 서킷이나 일반 길 달려보면 그립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전체 중에 제일 가속력 자체를 즐긴다기보단 좀 황당할 정도로 나타나는 차가 GT2 RS예요. 그 다음에는 911 터보 S고요. 네. 그 두 차는 런치 컨트롤을 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. 가슴 압박이 확 되면서 숨이 순간적으로 잘 안 쉬어지죠. 그 정도의 느낌이 드는 차가 바로 그 두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곁가지로 타이칸 터보 S도 터보는 좀 괜찮아요. 근데 터보 S도 런치 컨트롤 이용해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강력할 것 같긴 한데 그 차가요. 그 세 차는 뭐 포르쉐 중에 아주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가속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 차에서 들려오는 소음, 일반 까레라든 GT든 차가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. 그 중에서도 GT 계열차들은 정말 시끄럽습니다. 그 소음을 좀 더 견딜 수 있는, 방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소품들이 다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제가 말할 때도 되게 톤을 높여서 얘기하는 게
차가 기본적으로 시끄럽기 때문에 이거보다 제 목소리가 이겨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. 빅카들은 조용하거나 고요하지 않습니다.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요. 천천히 달리더라도 바닥 소음 다 들어오고 실내 소음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GT카들은 또 어울리지 않겠죠. 그리고 가격? 가격은 일단 캐나다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야 더 정확한 자료가 될 테니까요. 카레라는 10만 불대 초반, 대략 한 1억 여원부터 시작을 하고 터보 S까지 가면 20만 불대 중반이 좀 못 미치는 그 정도까지 가요. 그러니까 대략 한 2억 초반 정도가 되겠죠. 한국 돈으로 하면 GT카 같은 경우는 GT4가 옵션을 포함해서 대략 한 10만 불대 초중반? 그 사이에요. 그러니까 대략 한 1억이 살짝 넘는 돈 한국 돈으로 치면 거기에 GT2 RS 같은 경우는 40만 불 가까이 이렇게 갑니다. 차값이 물론 지금 세차를 할 수 있진 않지만 가격의 범위를 보면 GT카들이 훨씬 넓어요. 그리고 차의 생산량도 GT카가 훨씬 더 제한적인 생산을 합니다. 물론 카레라 라인도 터보나 터보 S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그 차들은 타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살 수는 있어요. 근데 GT카 같은 경우는 이 캐나다 기준으로 해서 사고 싶다고 다 살 수는 없더라고요. 기존에 카레라를 샀던 손님이라든가 GT카를 샀던 손님들 기준으로 먼저 판매를 하고 그 사람 선에서 다 팔리나 봐요. 그러니까 새 차 사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리세일 밸류라고 하죠. 차를 중고차로 되팔거나 아니면 중고차로 구입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GT카들이 훨씬 더 그 밸류가 높아요. 값이 더 많이 나가죠. 돈이 정말 많이 있고 소장 가치가 있는 차는 GT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전 기준으로 좀 더 편하지만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일반 매일 운전할 수 있는 차로 적당한 거는 카레라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기존 영상에도 이런 비교하는 말들을 조금씩 했지만 오늘 총정리해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느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느낌적으로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제 설명 부족의 탓으로 돌리셔도 됩니다. 네. 자, 그렇습니다. 오늘 마감하고 이 차는 또 겨울 내에 차고에 잘 세워놓고 내년 봄에 이 차를 가지고 다시 또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